안녕하세요. 수상전일 먹여치기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이런 모양에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지금 보면 이 돌을 하고 이 돌하고 수상전인데요. 활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이곳에 먹여치면 됩니다. 이렇게 먹여치고요. 자, 백은 이 돌을 잡을 또 어찌겠습니까? 네, 죽은 돌이 되겠죠. 그리고 100 이렇게 단수 치면 그건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24문제입니다. 지금 모양에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 돌이 활로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려면 먹여치기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에 먹여치기 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이렇게 먹여치기 하고요. 102번으로 이렇게 돌을 따내면 다시 3으로 단수를 치면 정답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도 지금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자, 흙의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 먹여치면 100이 이렇게 잡으러 오겠죠? 네, 그러면 이곳을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통 이렇게 먹여쳤을 때 100이 잡아도 네,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단수 치면 잡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먹여쳤을 때, 100이 이렇게 2번으로 내려오면 다시 단수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제 100이 단수 칠 때, 흙은 이렇게 이 돌을 잡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했을 때, 3으로 다시 단수를 치면 100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문제도 이것을 이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100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곳에 먹여치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여치기 1번을 하면요. 100이 2번으로 뜨더라도 다시 한번 3으로 먹여쳐서 100이 4로 뜨더라도 다시 먹여쳐서 단수 쳐서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을 뜨면 3으로 단수 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돌하고 지금 수상전입니다. 그죠? 자, 이 돌은 지금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돌을 잡지 못하면 네, 이 흙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잡으려면 지금은 먹여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를 치면 이렇게 100이 있고 나면 수가 늦습니다. 흙이 이렇게 잡으러 가더라도 지금 활로가 두 개죠? 그럼 100이 먼저 단수를 쳤어. 지금 안 되겠죠? 이 잡더라도 다시 단수를 쳤어. 100이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잡혀서 곤란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바로 1로 먹여치고요. 100이 2로 단수치면 다시 단수쳐서 이으면 예, 다시 단수쳐서 이렇게 잡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뜨면 예, 다시 3으로 단수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이 돌만 잡아서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때 그냥 이걸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100이 있고 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100이 먼저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곤란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바로 먹여치고요. 100이 이번에 잡아야 되겠죠? 네, 그때 다시 단수를 치면 네, 있더라도 다시 단수쳐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1번으로 먹여치시고요. 102번 뜨면 단수를 쳐주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겠죠? 자, 지금도 이런 건 실전이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도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이 돌을 잡기 위해서 먹여치는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먹여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먹여치면요. 102로 뜨더라도 다시 3으로 단수치면 잡을 수 있겠죠. 3으로 단수치면 있더라도 다시 단수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도 흙의 알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돌을 꼭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려면 바로 이것도 먹여치면 됩니다. 이렇게 먹여치고요. 2번 돌때 단수 치면 100이었을 때 단수쳐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네요. 그죠? 1번에 먹여치면 네, 102번 뜨더라도 다시 3으로 단수치면 잡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활로가 두 개밖에 없어서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돌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먹여치면 100이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때 다시 단수를 쳐서 102이면 이렇게 단수쳐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곳에 먹여치는 수순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여쳐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번 두더라도 3으로 다운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돌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죠?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돌을 잡아야 되겠죠? 요속입니다. 자,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죠. 먹여치고 2번에 뜨면 다시 다운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돌이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먹여치는 수법으로 살아갈 수 있죠.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먹여치고요. 102번에 따면 다시 단수쳐서 잡을 수 있겠죠. 단수치면 있더라도 단수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은 안 됩니다. 바로 지금도 먹여치는 수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곳에 흙을 놓을 수 있으면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번. 그러면 2번 뜨겠죠. 그러면 다시 단수쳐서 잡을 수 있겠죠. 단수치면 있더라도 다시 단수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되겠죠. 이 문제도 이돌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는 보이시죠? 이곳이 보이면 됩니다. 이곳에 먹여쳐서 이 백을 잡으면 이 흙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기계치고 네, 2번 떴죠? 그러면 단수쳐서 이돌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잘해야 되는데요. 이곳이냐 이곳이냐입니다. 네, 지금도 이걸 잘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점을 이렇게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백이 이어서 이거는 이제는 곤란하죠. 이제는 이돌하고 지금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돌을 잡기 위해서는요. 이쪽으로 먹여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먹여치면 백이 잡겠죠.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가면 다 잡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정답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먹여쳐 주세요. 1번. 자, 102번을 떴죠? 이렇게 떠셔도 되죠? 네, 그래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에서 먹여치는 수순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먹여치면 네, 이렇게 잡더라도 다시 단수 칠수 있죠? 단수쳐서 이 백을 전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 문제도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도록 지금 먹여치는 수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네, 102를 하더라도 네, 다시 단쳐서 네, 살아갈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단쳐서 이을 수가 없죠. 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에 단순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해요. 이곳에 먹여치면 이돌 전체를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에 한번 먹여치고요. 102 잡더라도 이제 단수를 이렇게 치시면 있더라도 단쳐서 잡을 수 있죠. 바로 이곳에 단수 치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돌을 잡아야 됩니다. 이돌을 잡기 위해서는 예, 그냥 단수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먹여치는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먹여치고요. 자, 백이 단수니까 따겠죠. 그때 다시 단수를 치면 됩니다. 백이어도 이렇게 단수쳐서 단수 빠르죠? 자, 이렇게 단수치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실전에 참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기에서 이렇게 먹여칠 수 있다라는 수꼭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여치시고요. 2번 떴을 때 3으로 단쳐서 다 잡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자, 이제 활로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곳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순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활로를 하나 축이고요. 그럼 이하더라도 단수 칠 시간 있죠? 여기 백돌이 활로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단수 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러면 보이시죠? 이제는. 예.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곳에 먹여치면, 이렇게 두드면, 이쪽에 단수 치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먹여치고, 백이 다운 쳤을 때, 그죠? 이렇게 다운 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잡으면 백이 죽은 모양이 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바로 먹여치는 수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먹여치고요. 네, 이번에 또쓸때 단수 치면 네, 살아갈 수 있죠.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로가 두 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먹여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곳에 돌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02번 하더라도 단수 치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쪽으로 먹여쳐야 될까요? 이쪽이 될까요? 아니면 이쪽이 될까요? 먹여치는 수순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곳으로 먹여치면 102로 단 잡겠죠? 그때 다운 치면 자, 이대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반대로 이쪽으로 먹여치면 이쪽으로 먹여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잡았어요. 이때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지금은 이게 단수 칠수 없고 이렇게 패를 들어온다라도
잡혔어. 그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먹이 치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이 찼을 때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꼭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으로 먹이 치는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먹이 치고 잡았을 때 단수 치면 이어갈 수도 없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전일 먹이 아침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